우리들이 버렸어요. 우리들이 우리 걸 버렸잖아요. 절대 우리 전통이 그렇게 사나. 내가 딱 시범을 보이는데 한 꼬랑에서 양쪽을 했다. 이하고 와 이라노. 꼬랑 하나 나갖고 죽기만 죽으면 너가 이제 열 배 물리러 간다 내가. 큰일 나지. 너 일로 와. 진짜 너. 너 내가 지난주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? 어? 매사 그런 게 네가 나를 계속 예민기지. 집 가서 막 60 반갑 될 때까지 내 예민기래. 야, 왜 그러냐 진짜. 대학도 못 갈 것 같아. 연습할 때처럼 해, 대회 가면. 응? 욕심을 가지면 항상 뭐가 생겨, 이렇게. 너 그렇게 집에서 나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나 혼나고. 그럼 그만할까? 아니면 해야 되나? 그래서 노래하고 싶냐? 잘못했어.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냐고.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냥 목이 팔이 날아가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. 그만큼 외롭고 적적해. 어디서 애들이 꼭 나올 것 같고 계속 앉아있으면 선생님 부르는 것 같고. 제가 요때 야, 이 보이지 않는 정이 이렇게 있구나. 정말 후학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전통 그대로를 보존시켰으면 하는 그 꿈 하나밖에 없어요. 그 뜻으로 하는 거예요.